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실 만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물건이 소재한 이곳은 맑고 깨끗한 산소가 유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드론 영상을 통해 둘러보시더라도 확실히 주변 환경이 깨끗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임야들 사이로 위치하고 있으며 임야 사이로 위치한 골짜기 속으로 위치하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표시되는 주택을 보시더라도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이 없이 나 홀로 거주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무려 4,500만 원이나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하니 여러분께선 오늘 물건을 안 보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 주신 뒤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변 중 한 곳입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보시는 그대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 상당히 조용한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이 마을 속으로 자리 잡고 있지도 않으며 그로 인해 마을 속에서 벗어난 조용한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은 삼거리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는 모두 왕복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촬영과 드론 촬영을 진행하는 1시간 동안 3대 정도만 지나가는 수준이었으니 도로 소음에 대한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 보입니다. 영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한 대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앞으론 멋들어지게 꾸며두신 조경과 석축으로 마감된 경계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걸으며 주택의 외벽과 앞마당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편 도로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야간에 차량이 통행한다면 라이트의 불빛이 비쳐 거실로 들어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두 곳으로 나눠진 출입문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 앞으로 꾸며진 조경수와 전등들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주택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면적은 291제곱미터 88평이고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라! 대지면적이 88평이라 설명드렸는데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다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사용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면적이 주택이 건축된 대지 경계면이고요. 그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의 경우 군유지 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유지 답으로 지정된 면적은 바로 앞으로 위치한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면적은 대략 70평이 조금 덜 돼 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의 대지면적 88평과 대략 70평의 면적까지 전체 150평의 면적을 사용 중이라 봐주셔야 합니다. 물론 국유지를 왜 사용 중인지에 대한 점은 다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토지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액 자체가 워낙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득을 진행하시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에 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은 주택 한 채만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의 면적은 117.12제곱미터 35.4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의 주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 승인 날이 무려 2019년 8월 23일로 건축된 지 이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취득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의 외벽은 사이딩 판넬에 목재 붙임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벽은 목재와 벽지 타일 등을 사용했고 창호는 하이샷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를 확인하진 못했고 창문도 모두 가려져 있었지만 최신식 전원주택의 외부 상태도 너무나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면 목조로 만들어진 데크 공간과 LPG 가스통도 보이고 있으며 주택 뒤편으로 자그마한 창문들도 만들어져 있어 환기를 시키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측면과 뒤편 공간도 너무나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위생미급 배수 설비, 그리고 유류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 설비가 되어 있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류보일러의 경우 난방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니 여러분께선 옥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시거나 추가적인 난방시설을 고민해보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신가요? 요즘같이 금액적으로 대폭락이 지속되고 있고 수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전국적으로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젠 채널에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 좋은 물건은 별도로 게시물을 작성해 올려드릴 예정이니 저렴한 금액대로 좋은 물건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 뒤 저렴한 금액의 채널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매각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91제곱미터 88평이고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 경계를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이상한 모양의 대지 경계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지 경계면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토지는 현재 같은 소유자분의 명의로 된 토지이며 이 부분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군유지 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면적은 대략 70평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측량을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옆으로 조성된 도로의 경우 모두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실제 주택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어두운 시간에 차량이 통행한다면 직접적으로 라이트가 거실 창문을 향해 비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물은 현재 주택밖에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17.12제곱미터 35.4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19년 8월 23일이고 신축된 지 이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주택으로 건물의 상태는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우선 가장 다행이라고 보이는 점은 주택이 대지 위로 건축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로 인해 뒤편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뒤편 토지까지 전부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신 뒤 250평가량의 토지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바로 앞으로 햇살을 가리는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채광량 자체는 무척이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 하면 청정 산소카페라는 슬로건을 사용할 만큼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지역이었으며 청송이라는 지역 자체가 군청 방면으로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소규모 마을들의 경우 마을 간의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은 어딜 가도 부족하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자차는 필수라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청송군청까지 자차 기준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청송 IC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편의시설 부족은 쉽게 느끼시긴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택배 배송 또한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아 다른 주민분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점도 완전히 접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이용해 물건의 확실한 내역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송, 의성, 안동, 영주, 영양, 영덕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청송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5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영덕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4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다른 지역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남서측으로 청송군청이 위치하고 있고 남동측 방향으론 주황산 국립공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송 IC와 동청송 영양 IC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집 주변으로 보이는 31번 국도와 수많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여러분께선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니 청송 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신 뒤 수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수많은 골짜기들이 보이고 있으며 오늘의 집 주변으로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 배차 간격이 너무나 긴 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는 점은 배제시키고 오늘 물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마을도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마을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주택은 마을과 떨어진 위치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본다면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취득하시고 이용하시는 현황에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188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366-2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4,9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되어 4,400만원 대폭락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가격대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지금 진행 중인 가격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3회차엔 7,3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4회차엔 5,100만원, 5회차엔 3,59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5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평가된 금액이 왜 높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대지평가 금액 자체는 1,400만원으로 무척이나 낮으며 나머지는 전부 신축된 주택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은 주택과 대지의 평당 금액을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1회 유찰된 평당 금액은 267만원이고 3회차엔 207만원, 4회차엔 187만원, 5회차엔 평당 130만원대의 취득이 가능하고 토지의 평당 금액은 현재 11만원, 3회차엔 8만원, 4회차엔 5만원, 5회차엔 38,000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3회차와 현재 진행 중인 금액대 사이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표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291제곱미터로 88평이지만 군유지로 지정된 앞마당까지 모두 사용하신다면 약 150평 이상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뒤편 토지까지 전부 취득하신다면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17.12제곱미터, 35.4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은 없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9년 8월 23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보이고 있으며 토지 가격은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건물 가격의 경우 1억 3,500만 원에 평가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소재 옹점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재반 교통상황 보통시대입니다.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8m 폭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그리고 유류보일러에 의한 바닥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수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인 관계로 소유자 및 점유 사용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여 주민등록 전입자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2019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 또한 모두 동일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